줄기세포 시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예,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두피의 경우 그 동그라미 친데 동그라미 네. 친데 진피 깊이 집 주사를 함으로써 탈모 부위에 생기는 혈관을 갖다 생성을 촉진시켜서 모발이 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시술 전에는 우리가 탈모가 있는 경우는 탈모가 없는 부위보다는 좀 얇고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주입하는 것보다는 이 부위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스티머나 롤러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부드럽게 해서 주입하는 게 좋고 네. 우리가 어렵게 얻은 그 줄기세포 주사를 새지 않게 그대로 머리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작 중에 하나가 바로 주사하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사를 하는 것이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사액이 그 자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들어간다. 예, 예. 아, 그럼 뭐 주사 바늘이 지금 조금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긴가요? 보통 그 목은 부위가 정상적으로 뭐 1cm보다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1cm 후반. 0.7cm 이상은 들어가야지 모근이 나올 수 모근 부위가 있기 때문에 좀 깊숙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파하시진 않나요?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할 때 수면으로 많이들 하셔서 아픈 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줄기세포 시술 장면을 갖다 짧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주사할 부위를 디자인을 하고 살아있는 줄기세포이므로 약간 굵은 바늘을 사용하고 지금 상태는 수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아픈 걸 전혀 모르고 시술을 받고 있는 영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더 들어볼까요? 예,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그 디자인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디자인은 같은 부위에 계속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썹에서부터 한 8mm 정도, 저분 같은 경우 8mm 정도 넓었기 때문에 8mm 정도를 재서 디자인을 해서 주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 중에서 눈썹 머리카락이 나는 방향. 네. 앞쪽에서는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나고 옆에서는 이런 식으로 난다고 생각 보셔서 방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주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머리카락이 나는 방향에 따라서 예, 예. 1.5cm는 어떤 건가요? 1.5cm는 우리가 줄기세포는 좀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좀 약간 너무 가는 바늘로 하면은 이제 세포 자체가 죽을 걸 염려해서 약간은 굵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입한 부분에서 다음 번을 주입 그 바로 옆에 걸 주사할 때 너무 반대쪽 먼저 주입한 그 주사 바늘 구멍을 통해서 줄기세포가 셀 염려가 있어서 좀 떨어져서 주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탈모로 인해서 좀 남모를 고통을 좀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치료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가 또 다른 효과도 있을까요? 이 탈모 치료와 더불어서? 예,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줄기세포는 미분화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으로도 갈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탈모에 사용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면역이 약화된 경우 면역을 강화하는 면역 세포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 혈관 쪽에 막히거나 그럴 때 혈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당뇨나 아니면 버거스병 같이 혈관이 막히든지 혈관이 부족해서 괴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한테 줄기세포를 주입 시 혈관이 형성이 돼서 그런 괴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그 치매나 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경동맥을 통해서 뇌에다 직접 주입하면은 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의 그런 뭐 좀 조직들을 좀 예방을 한다는 게 좀 재생 같은 거를 좀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의 조직 재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줄기세포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몸이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메인이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고 또 줄기세포를 도와서 이 줄기세포가 분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백혈구나 SDF1-알파나 성장인자 혈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혈구는 면역에도 관계되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SDF1-알파는 줄기세포를 갖다 필요한 부위로 이동을 시키는 신호물질을 분비하는 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인자는 세포 분열이나 세포 그 활성화, 증식을 위해서 필요한 인자고 또 혈소판은 1차로는 지혈을 담당하지만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감마그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 다섯 가지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백혈구 그리고 SDF1 알파 성장인자 뭐 혈소판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가 더불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줄기세포를 저희가 그 주사로 시술을 하는 것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어떻게 추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저기 맨 앞에 보이는 그 장비가 소개됐는데. 네. 이 보시는 장비는 우리 몸에서 채취한 혈액이나 골수를 갖다 분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RPM과 시간 또는 이 키트가 있는데 이 각 기울기 자체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아래 사진을 보면은 우리 네. 이 키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분리한 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빨간 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적혈구가 있는 거고 이 옆에 하얀 거랑 밑에 약간 그 빨갛게 있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 아랫부분이 이제 줄기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보면 한 94%에서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줄기세포의 뭐 액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가 이제 94% 정도 추출이 되고 이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이제 굵은 바늘관으로 해서 직접 주사를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줄기세포라는 게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조금 생소한 치료법이고 이게 정말로 줄기세포가 뭐 우리 몸에 위험하진 않은지 안전한 게 맞는지 치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탈모 치료의 효과가 지금 검증이 됐나요? 예, 그래서 제가 논문을 갖다가 간단하게 준비해온 논문이 있는데 첫 번째 논문은 뭐 중간엽 세포에서 많은 성장 인자를 갖고 있는 지질 세포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네. 이 모발 상태를 탈모 상태를 완화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논문이 있었고 다음번 논문은 자가면 얼굴에 대한 탈모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네. 원형 탈모증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거를 갖다가 중간엽 줄기세포로 배양액을 갖다 사용해서 이제 경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모발 줄기세포가 모발 재성장을 갖다 개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을 좀 준비해 왔고 또 마지막으로 그 탈모로 진단된 한 40명의 환자에서 우리가 이게 지방 줄기세포를 갖다 배양할 수 있는 배양액을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해서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네. 치료 전이랑 2개월, 4개월, 6개월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 그 결과 이 개월 수가 증가할수록 모낭의 밀도도 증가하고 아나젠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발생기를 얘기 성장기를 얘기합니다. 네. 성장기가
원래 보통 우리가 88%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비율이 훨씬 증가됐다는 그런 논문을 갖다 준비했습니다. 네, 줄기세포가 이제 탈모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논문 세 가지를 저희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담아서 전화와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시청자분의 문자로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772번님의 문자네요. 미혼 남성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프로페시아를 2년째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별다른 부작용은 없고 약을 복용을 해도 추후에 임신에 지장이 없을지 결혼 후에서 이제 뭐 임신 계획을 세울 때 이럴 때는 뭐 약을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 부분 진짜 옆에서 좀 궁금해하는 거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을 많이들 쓰는데 이것은 남성 호르몬과 함께 된 약물로 혹시 이걸 계속 복용하면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남성도 그러니까요. 엄청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이 약 자체를 드시는 그 환자분이 이제 느끼는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뭐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한 2% 미만으로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약을 갖다가 복용을 중단하고 이틀이 지나면 이 약의 성분은 거의 우리 몸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 이틀만 지나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약을 혹시 드신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정액을 통해서 분비가 돼서 이제 그 나중에 임신을 했을 때 태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궁금한데 이 네. 경우는 이 경우도 약을 드시는 분도 실제로 그런 태아에 영향을 미칠 확률의 100분의 1 양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하면은 천상 이제 약을 복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중단하고서 임신을 갖다가 계획한 날짜에 임신을 하고 임신이 된 다음에 다시 복용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이 한 달 있다 안 되면 이제 계속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약을 갖다가 중단을 하면 두 달에서 세 달이 지나면 이 탈모증과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을 드실 때 좀 중단이 되어 있던 탈모 호르몬이 두세 달 정도를 중단하면은 다시 탈모가 좀 시작이 되게 된다. 예.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예. 중단을 하면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뭐 한 달 정도를 지금 권유를 하시는 거네요. 임신을 계획을 할 때. 그렇죠. 그렇군요. 이 부분 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탈모를 치료를 받고 정말로 좋아졌는지 치료 사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치료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분인가요? 네, 첫 번째 분은 탈모 환자의 전형적인 분으로 그 정수리 탈모와 앞에 그 이마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간 상태의 M자형 탈모를 동반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 번 정도의 그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6개월째 사진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네. 잔머리털이 많이 나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술 전이랑 많은 차이가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사진은 1년 정도 있다 사진입니다. 이때도 뭐 아직은 뭐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죠. 호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분은 뭐 위에서 봤을 땐 좀 탈모가 있지만 그렇게 심한 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환자는 이제 뭐 헤어라인은 정상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수리 부분에 이제 탈모가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앞에 분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에서 세 번 정도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건 네 달째 두 번째 사진은 네 달째 사진입니다. 네 달 지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얀 그 탈모 부위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1년 지나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분이 가장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앞머리뿐만 아니라 정수리 전체적으로 다 탈모가 진행된 분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뒤에 그 모발이식을 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그 모발을 채취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행히도 이제 모발 이식은 못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부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분보다 한 1.5배의 그 줄기세포 양을 써서 이제 넓게 퍼트려서 치료를 했는데 세 달째 아주 잔머리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6개월 돼서 좀 더 완화됐는데 아직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기세포의 탈모 치료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살펴봤고요. 환자의 치료의 뭐 상태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